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연간 산악사고의 26%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산악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소방본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포항 보경사와 경주 삼릉 입구 등 도내 주요 등산로 17곳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. 또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해 등산객들에게 상비의약품을 제공하고 산악사고 위치 표지판과 간이 구급함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